1081번이야? 맞아? 네.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하고 뭐가? 분? 침. 침이 뭐한대? 일침. 시침과. 시침과 분침이 뭐한대? 일치한대. 일치한대. 일치. 일치한다. 일치한다. 그때가 몇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지? 네. 몇 분이냐고 물어봤어? 몇 시냐고 물어봤어? 시각. 몇 시각이라고 해서 몇 시각? 네. 몇 시각이라는 건 몇 시 몇 분이냐고 해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지? 네. 근데 몇 분인지 알아 몰라 지금 일단. 몰라요. 모르죠? 그럼 몇 분이라는 바로 그 부분이 뭐가 될까? X.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몇 분. 이게 바로 뭐다? X분이 된다. 그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일단 뭐부터 한번 해봐라?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라. 그림 그리는 게 쪽팔려? 창피해? 아니에요. 수학적인 대수식의 수학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겁니다.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 예술적 접근을 통해 어떻게 해? 그림을 그려. 그림 그려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원. 됐죠? 아, 동그라미 잘 그렸어요? 여기가 얼마? 12시. 여기 얼마? 3. 여기가 여기 4. 6. 여기가 9.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까지 표시하면 되죠? 네. 자, 여기가 기준이, 여기가 중심이고 어디가 기준? 12시, 12가 되는 부분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자, 빨간색 시침 날아갑니다. 4시와 5시 사이라고 했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4는 넘대, 5는 넘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 넣으면 되지. 여기까지 가서 한 가서. 그 다음, 분침이라고 했지? 네. 얘는 눈 문제로 뭐야? 일치라. 일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분침하고 시침하고 완벽하게 일치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얘가 너무 잡아먹었네? 시침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가요. 이해가? 그렇다면은 요걸 보고 이제 니들이 식을 생각해야 돼. 요런 경우는 뭐지? 라고. 우리 각도 갖고 얘기했었죠? 네. 시침에서 분침을 빼든 분침에서 시침을 빼든 그런 각도 가지고 얘기했지? 네. 얘는 뭘까요? 일치할 때 무슨 생각해 보는 거야? 보고 생각해. 0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뭐에서 뽑혀면? 시침에서 분침. 그럼 분침에서 시침 빼도? 0. 시침에서 분침 빼도? 0. 시침과 분침의 각도가? 0도. 시침과 분침의 각도가? 시침에서 분침 빼도 0, 분침에서 시침 빼도 0? 무슨 뜻이야? 시침과 분침의 각도가 어떻든? 0. 같다. 그렇지, 같다지. 뭐에서 뭐를 빼서 0이 나오려면 두 개의 숫자가 같아야지. 둘 다 0인 거야. 어쨌든 간단한 얘기야. 네. 그림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 가요. 분침에 간 각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확하게 봤을 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여기가 몇 도? X분이지. X분. 그럼 분침에 간 각도는 몇 도? 몇 시 거를 재야 돼? 몇 시 거를 재야 돼? 4시 X분 걸 재야 되지. 그럼 시침 간 각도도 몇 도 걸 재야 돼? 4시 X분 걸 재야 되죠. 한마디로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분침과 시침의 각도가 어떻다? 분침과 그렇지 분침 각도와 시침의 각도가 어떻다? 같다. 왜 시참이라고 쓰죠 선생님이? 아니 뭐 쓴 거 진짜? 시침의 각도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게 바로 풀이 전략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 갑니다. 자 1분당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은 이거 딱 있죠. 1분당 분침 각도 분침각도 몇 도 나와요? 6도. 6도 아까 설명했습니다. 네. 설명했어요. 이거 네. 수호가 다시 한번 설명해봐. 왜 1분당 분침각도가 6도 나? 조금만. 조금만. 그. 생각해. 수학적 공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아니요. 내가 만든 거니? 아니죠. 이유가 있으니까 나온 거죠? 네. 사람이 하는 일이야. 사람이 하는 일이야. 수학자도 사람이잖아. 그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나는 못해? 할 수 있지? 생각해보라고. 왜 1분당 분침 각도가 6도인가?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돌 때 60분 가는데? 60분 가는데? 60분 동안 360도를 돌지? 60분 동안 360도를 도니까 1분당 몇 도? 60도. 60분에 360분에? 6도. 다시 1분당 시침 각도 몇 도 나옵니까 이거? 0.5도 나와요? 외우는 건 그렇다 치고 이건 왜 0.5도 나와요? 한 칸 갈 때마다 30도씩 60도씩 근데 60분 동안 30도를 가니까 0.5도 굿 아주 좋아요
여기 공부한다는 친구들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공부한다는 친구들이 좀 되되 그 학생들보다 더 뛰어넘어서 왜 그런지도 알고 있어요. 수학을 공부할 때 왜 라는 질문에 대답 못하면 안 됩니다. 왜 라는 질문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겠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분침 간각도 전략은 뭐예요? 분침이 간 분침 각도와 그 다음 시침 각도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이 바로 풀이 전략이 되죠. 자 그럼 여기 분침 각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분침 각도는 몇 분 동안 간 각도예요? X분 동안 간 각도죠. 1분당 6도를 돌아 2분의 12도를 돌아 X분 동안 몇 도입니까? 나 혼자 설명해. U? X도를 가겠지. 시침각각도야. 시침각각도. 시침각도는 시간을, 시간을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얘는 시간 생각해야 돼. 일단 4시와 5시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몇 도, 몇 칸 가야 돼? 4 곱하기 30. 그렇지. 4 곱하기 30. 일단 4칸 가야 되지, 그지? 네. 4칸 가고, 근데 한 칸당 30도고, 그 다음, 깔짝! 간 각도가 0.5X. 0.5X. 그렇죠. 우리 새끼들아. 그렇게 대답 나와야지. 그럼 6X는? 어떻게? 120 플러스 0.5 X가 될 것이고 넘어가면 어떻게? 5.5 X는 120 이렇게 나오겠네. 양변에 10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55 X는 1200 나오나요? 네. 맞아요? 그럼 55로 나눠줄게요.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55분에 1200 나오니까. 맞니 안 맞니? 자 5로 약분돼요 안 돼요? 되죠? 11 5로 약분하면 520 54 520, 54, 20 이렇게 나오겠다. 맞아 안 맞아? 지금 몇 분이라는 얘기야? 11분에 240 분. 이거 이상해? 아니요. 이상해? 아니요. 이상해?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야? 음수가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 10분에 네.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야. 이해가죠? 그럼 네.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몇 시 몇 분? 4시 11분에 240분. 약분 계산 영역이기 때문에 약분 안 해주면 돼요? 안 돼? 네. 안 되죠?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뭐의 배수?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뭐의 배수? 3의 배수. 9의 배수면? 9의 배수. 끝에 두 자리 1하고 10의 자리만 봤을 때 4의 배수면? 4의 배수. 이해가 안 가? 가요. 이해가? 나봐. 12,396. 네? 12,396. 12,396. 됐어요? 네. 4의 배수 맞아요? 안 맞아요? 4의 배수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만 맞아요. 자 12,396이라 그랬죠? 맞아요. 이건 뭐 별도로 한번 봅시다. 12,396이야? 2의 배수야 아니야? 2의 배수 맞죠? 왜 1의 자리만 짝수면 2의 배수니까 5의 배수는? 아니죠. 아니. 5의 배수는 5나 0만 있어야 되니까 3의 배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1, 2, 3 더하면 6, 6 더하기 9는 15, 15 더하기 6이면 21이죠? 네. 그러니까 3의 배수 맞죠? 9의 배수 맞아, 안 맞아? 아니죠? 21은 3, 9의 배수가 아니니까. 끝에 두 자리만 봅시다. 4로 나누면 떨어져, 안 떨어져? 나누면 떨어진다는 건 나누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네. 96, 4, 2, 8, 4, 46. 나누면 떨어져? 네. 그러면 12,396은 4의 배수? 맞아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없단 얘기. 선생님 알려준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알려줬었던 거야. 네, 생각나서 한번 해보면. 이거 약분 꼭 해줘. 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시 11분에 240분. 설명 되니? 네.